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타이틀과 함께 또한 역대 최소의 격차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났죠. 어찌되었든 결과는 나왔고 20대 대통령께서는 동서로 갈라진 지지도 지도를 안타깝게 여기고 좌우의 이념을 넘어 온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죠. 그 중에 아 정말 당선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시작된 점입니다. 후보 시절에는 경찰로부터 국무총리급의 의로 경호를 받았다면 당선인으로 확정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에 현지 대통령급 가포 경호를 받게 되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탄 차량은 경호처의 차량으로 둘러싸여 교통신호 통제까지 받으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신변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되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를 보호하는 군부대 역시 존재합니다. 오늘은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으며 5월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맡게 되는 육군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알아보면 1949년 경무대 경찰서라는 이름 하에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설되었고 최근 들어 세부 소속과 그 규모 축소에 대한 변화 논의가 이루어졌었으나 현재는 대통령 경호처라는 명칭과 함께 청와대 소속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 국가 경호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멋들어진 정장을 입고 경호를 하는 전형적인 경호원의 모습은 물론 국군의 특수부대 못지않은 장구리를 착용한 모습의 요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통령의 신변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더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대부분이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가 줄을 이루어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큰 틀 하에 경호처 예하에 파견 형식으로 청와대 근처에 주둔하며 국군 통수권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부대들이 있는데요. 근현대사와 밀리터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전방 부대들과는 조금은 다른 명칭의 33, 5, 88 등의 번호로 불리는 생소한 이름의 부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앞서 다루었던 수방사 직할 1 경비단이 청와대 근처에 주둔하며 북한산 등지에서 청와대로의 접근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 비교적 외곽 경비를 맡는다면 오늘 알아볼 부대들은 역시 수방사 예하부대로 분류되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의 파견 및 지원 형식의 부대로 1 경비단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인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임무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대들의 탄생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이후 이 사건을 이유로 기존 경호실장이 경질되고 신임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 실장이 경호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창설하였으며 동일한 숫자가 반복되는 독특한 형태의 부대명 역시 차지철 실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1경비단과 더불어 현재까지 존재하는 군사정권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대로서 현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대통령 경호처와 더불어 대통령의 신변을 최근 접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33군사경찰경호대는 편제상으로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예하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배치되는 용사들은 애초부터 특기병으로서 병무청에서 따로 선발을 하는데 야전부대의 군사경찰처럼 병이 위주가 되는 형태와는 다르게 부사관 위주의 선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군의 3호비행전대 소속의 경호헬기가 경호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헬기에 33경호대 소속의 저격수가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해지죠. 다음은 55경비단으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임무는 역시 기밀사항으로 최전방 JSA와 더불어 신교대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더불어 이 부대들의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제88경호지원대 일명 88부대는 주둔지의 PX, 병사식당, 행정, 운전 등과 같은 비전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해지죠. 또한 제가 통신장교 출신으로서 선망하던 부대 중 하나인 부대가 있는데 앞선 부대들과는 조금 다르게 수방사 예하가 아닌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제90정보통신단 일명 90단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대통령 경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 업무를 지원 및 운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언급되는 모든 부대들의 임무가 중요하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통신은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업무의 강도와 압박감이
크다고 전해집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 한복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 놓고 보아도 수많은 통신병과 장교들의 선망의 부대임은 틀림없죠. 저도 부대 배치 받을 때 90단 90단 기도를 하고 다녔지만 결과는 부대 분류 오류로 21사단 지옥을 갔다가 오류로 인한 재배치로 결국 육군단에서 임무 수행을 하였었죠. 또한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편되고 2018년에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되거나 지휘받진 않지만 경호처와 협조하여 경호 지원을 하고 있는 868 경호대가 있는데 국군 유일의 무장경호 전문부대로 대통령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의 외부 행사 시 앞서 현장 검증 및 안전조치는 물론 무장경호의 임무 역시 수행하며 부대원 전원이 안보지원사령부 소속으로 대다수가 특전사, UDT-7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특수부대급 부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현재는 사라진 부대로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를 경호하던 338 경비대가 있었으며 특수부대 매니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27 특공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베테러 부대인 606 부대가 바로 이 27 특공부대입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특전사의 제1 공수여단 6대대를 모체로 66 특전대대를 창설하여 대통령 경호 임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의 베테러 부대 창설 지시로 인하여 경호 임무에서 분리되어 606 부대로 창설, 베테러 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었습니다. 지금의 707부대의 역할을 원래는 이 부대가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06부대의 대테러 임무는 707로 넘어가게 되었고 27부대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배속되어 전두환 대통령의 친위대로서의 역할을 하다 문민정부 당시 해체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부대 말고도 청와대 근처 삼청동에 위치한 국군 서울지구병원 등 수많은 부대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임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힘쓰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경호처도 축소가 논의되는 마당에 군사정권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대들의 역할론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정치를 선언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과 그 존폐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기도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사력이 한 명의 임무를 위해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책임을 막중히 느끼시고 서두에 이야기하였듯이 이제는 내부의 분열을 끝내고 하나로 뭉쳐 그것이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희망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친굿!